전우미의 꽃냉장고를 부탁해. 무슨 어플이에요? 아니 이거 지금 엄청 작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얼굴 진짜 조그맣다. 한 줄기도 무슨 어플이냐고. 얘를 어떻게 또 조합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 근데 무조건 이쁘고 네. 비싸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예쁘고 비싸고 다른 사람이 쓰고 썼을 때 너무 이쁘니까 샀는데 내가 그걸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매치를 그렇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그 구매할 때부터 네. 잘못한 거죠. 이런 기준으로 해서 사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저는 항상 이렇게 통신을 봐주세요. 네네. 어떻게 하냐면 너무 예쁜 아이가 있어. 그러면 이제 예쁘니까 사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쓸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쓰지?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이 생기면 계획이 딱 떠오르면 그러면 이거를 사요. 근데 이거는 사봤자 생각보다 이거 손님들 거에 넣었을 때 빨리 시들어서 안 되겠어. 그러면 패스. 그리고 노란 색깔 꽃이 오늘 너무 예뻐. 너무 사고 싶은데 이번 주에는 노란 색깔 꽃이 들어갈 일이 잘 없어. 그럼 노란 색깔 패스.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인스타에 봤는데 이거 쓰니까 정말 예쁘더라. 그렇게 그럼 나도 이걸 사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다라는 계획이 서면 사지만 그게 아니면 다 예뻐도 무조건 패스예요. 안 사요. 막상 딱 사보면 뭐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 되게 줄기 얇잖아요. 그럼 걔를 딱 핸드타일로 잡으려고 하면 되게 막 힘이 없어 보이고 힘이 없이 일단 호불호불하고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꽃집을 오픈한 지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아마 그런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네, 많이 생각을 뭐 다 이렇게 보는 건 많으니까 많이 구매하고 실패하는 지금도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 크레마티스라든지 좀 약한 아이들은 거의 핸드타운드가 다 끝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쁘네, 잘 됐네. 자, 그러면 클레마티스를 넣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또 뭐, 스위트피라든지 하늘하늘한 애들은 내가 마지막에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쉐입과 분위기가 다 만들어졌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사용을 해주시는 그렇죠. 게 좋고, 일단은 가능하면 약한 아이들은 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옥스포드나 스카비오사 이런 아이들이 조금 쓰기가 옥스포드 요즘에 빨리 물레는데 디디스커스 이런 아이들이 너무 예쁜데 막상 받아보면 길이가 짧다거나 그런 실패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그 내가 핸드타이드 잡는 시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핸드타이드를 빨리 잡는 거 그다음에 그 만들고 난 다음에 꼭 물주머니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손님한테 가기 전에 너무 일찍 만들어놔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너 한 곳에 보관하는 거 관리부터 다 신경을 좀 예민한 아이들은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렇게 신경을 썼지만 이제 손님이 나만큼 신경을 안 써준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제 꽃다발 이렇게 들고 가다가 뭐 차에 일단 트렁크 그 생각 없이 막 차를 조금 잠깐 대놓는다고 하지만 왜 더운 데다가 차를 맞아요. 주차 잠깐 해놓고 어디 갔다 오면 차는 이미 막 더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달릴 때는 에어컨을 켠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꽃이 이제 선물하기 전에 또는 뭐 가지고 다니면서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밤에 선물할 건데 지금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러면 그 약속 순서 가시기 전에 픽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게 제일 그 예민한 아이들은 그냥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좋고 네. 물을 충분히 좀 촉촉하게 확실히 마지막 마무리에도 물을 좀 부어주면은 이제 오히려 다발보다는 물 올림이 폼이 더 잘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물에다 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주머니 다는 효과보다 폼에 꼽는 게 훨씬 물 올림이 잘 되기 때문에 바구니에 꼽는 건 좀 더 오래 가요. 다른 곳에 보면 아예 핸드타이드 꽂다가도 아예 그냥 폼에 꽂은 채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그래서 가능하면 약한 거는 피하는 게 좋고 내가
구매를 할 때 약하니까 얘는 좀 쓰기가 되게 특히 여름에 뭐 이렇게 힘들 것 같아. 아니면 히터가 요즘에 계속 나오니까 힘들 것 같아. 라고 해서 생각을 나름을 해서 좀 패스하는 게 나아. 얘는 좀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쓰면서 질문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이게 왜 꽃 사입을 할 때. 진짜 궁금한 거. 색감을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를 사는 거. 그러니까 꽃이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항상 그게 딱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잘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쓰니까 얘를 골랐다가 또 얘도 필요할 것 같아. 얘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돈은 돈대로 많이 나오고 색깔이 막 중구난방인 느낌 있잖아요. 노란색이야? 이거는... 뭐 그런 게야 그런 게. 그런 기준을 아직 못 잡으니까 조금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말 그대로의 기준인데 네. 이거 2시간짜리 수업인데. 그래요? 근데 수업이 있어요, 있는데. 아, 진짜요? 이게 그냥 짧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 기준을 잡고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꽃, 어떤 꽃, 어떤 꽃을 사야 되겠다라고 목록을 정한 개념이 아니라 꽃들 역할을 정해주는 아니, 수업이 있는데 이건 제가. 아직 나만의 색깔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걸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이거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쁘다 생각이 드는 거를 사는 거 위주고 그 다음에 그냥 대략적으로 얘랑 얘랑 어울리겠다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를 더 깊게 배우게 되면 훨씬 꽃장 보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다 풀기는 좀 어렵고 대략적인 것만 나중에 끝나고 후딱 알려드릴게요. 빨리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다른 질문 없나요? 질문이 평소에 막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갑자기 생각나나? 그냥 저랑 꽃바구니 가격 책정하는 거 하고 바구니 그러면 질문이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어려운 어려운 점 어려워요. 어려운 점 궁금한 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점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더라 하는 거. 그 전에 고민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만 나 평상시대로 말하는 거. 조금 여성스럽게. 아. 같이 여성스럽게. 어려운 건 없나요? 어려운 거. 아 어려운 거야? 힘 진짜 왜 이 듣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아 그래 나도 저게 궁금했어 또는 진짜 막 공감이 돼 저분 나도 그래 막 이런 것 좀 그런 거 저도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꽃 친구들 그러니까 짭짤씩 이렇게 배웠던 꽃 친구들 있어요. 근데 그분들 이제 막 초기 시작하셨거든요. 다들 꽃 가격 책정 같은 거나 꽃을 너무 많이 넣어주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런 거 많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고 또 왜 손님들한테 이게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하면 손님들 반응이 그러니까 조금 돌아오는 게 아 뭐 왜 이렇게 작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도 있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여튼 손님들 반응이 너무 아주 좋을 때 내가 조금 신경 덜 쓴 것 같은데도 되게 예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신경 많이 썼는데 조금 반응이 그럴 때도 있고 손님들 반응 살피는 게 조금 그럴 때마다 조금 힘들죠. 상처 받기도 하고 이게 왜냐면 제가 지금 책 쓰잖아요. 네. 책 쓰는데 책에 꽃집을 그만둔 이유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만두거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게 뭐냐면 뭔가 늘 매번 검사받는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한 작품을 그래서 차라리 내가 뭘 다 만들어 놓고 ABCD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가세요. 그러면은 난 이게 더 마음에 드네 하고 골라가든지 아니면 난 다 마음에 안 드네 그냥 안 살래 그냥 가버리면 끝인데 꽃이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되어져 있는 걸 판매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분도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줄지도 모르면서 큰 돈을 주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 5만 원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명품 립스틱도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거를 이제 꽃을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네, 시들었네, 마음에 안 드네. 고객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또 내 입장에도 만들어 놓은 걸 판매를 하는 게 아니니까 고객한테 최대한 원하는 스타일을 물어보지만 그래도 이게 고객이랑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객이 평균적으로 보고 아 너무 예쁘다 라고 하면 나도 이제 만든 보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반응을 보기 전까지도 계속 이제 뭔가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떨린다는 게 설레인다는 느낌보다는 좀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찜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검사 받는 게 싫어서 사실은 이제 꽃집을 그만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내가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꽃집이 나한테 맞는 걸까? 내가 꽃을 만들어서 검사 받는 거 진짜 이게 누군가에게 행복하게 좋은 일로 쓰여지는 거로서는 좋지만 이게 그 전 과정에서는 내가 이분을 만족시켜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 만족을 못 시켰을 때에 대한 나의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맞아요. 그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고민을 탁 했었을 때 꽃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에 그렇게 대부분은 좀 신경을 쓰겠지만 좀 많이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쿨하게 마음이 조금 어떻게 해서든 100% 만족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했었을 때 그거를 이제 바꿔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쓴다든지 마음에 안 준다든지 하는 성격이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 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나는 이제 검사받는 느낌으로 만드는 게 좀 싫다. 그래서 그냥 나 스타일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단골들한테만 꽃을 팔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난 10년 정도 했으니까 맞아요. 나는 단골들한테만 팔아야지 내 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판다든지 하면 되겠다는 계획이 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나는 꽃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꽃 수업은 단순하게 꽃 작품이 예쁘고 안 예쁘고 떠나서 그러니까 나의 꽃에 대한 생각, 마인드, 스킬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딱 작품 하나로만 수업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조금 덜 예쁘다, 오늘 선생님이 꽃 사입이 좀 그랬나 보다, 선생님이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학생들 좀 이해를 해주니까 근데 이제 고객들은 사실 그걸 딱 이해를 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황들을 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이 수업이구나 그 다음에 단골들만 하는 거가 낫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조금 속상하고 힘들어도 그냥 내 조금 더 발전한다 생각하고 더 꽃을 예쁘게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 나도 꽃을 네.